대한민국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부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의 평균 자산은 24억 원이 넘습니다. 상위 0.1%의 금융자산은 전체 금융자산의 5분의 1이나 됩니다. 귀금속, 예술품, 골동품 등 국세청 전산망에 파악되지 않은 재산은 아예 제외하고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이렇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고소득자는 강원도 화천군의 저소득자보다 15년이나 더 오래 삽니다. 암이 걸려도 고소득층의 생존율은 저소득층에 비해 14%포인트나 더 높습니다. 저소득층 가운데 36%는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갑니다. 부의 불평등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죽음까지 차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에는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99% 시민들이 모였고 박근혜 정권은 물대포로 답했습니다. 시민들이 모인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흙수저를 물려주기 싫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물대포를 쏜 이유는 1%, 아니 0.1%가 그대로 금수저를 물고 있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이 질문에 지금 당장 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뉴스타파가 보여드릴 대한민국이 불평등의 대물림을 통해 헬조선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신 뒤 판단하십시오. 먼저 한국 사회 내에서 세금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꼼꼼하게 부자들의 대물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최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동네는 한 채에 10억 원 이상 되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세무사는 이곳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속 중여 절세 강좌를 하는 중입니다. 대부분 지금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가시는 부분들이 내 재산은 어떻게 다녀나. 세무사의 말대로 주민들의 관심사는 상속이나 증여였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자라는 시민권자를 보면 일부 주민들은 세무사 못지않은 세무 지식을 가지고 편법 탈세 방법까지 공개적으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사가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탈세 수법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급기야 강좌 막판, 한 주민은 상속세가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는 말도 합니다. 현행 세법으로도 상속 재산이 대략 10억 원 이하면 배우자나 그 자녀들은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액을 다 제외하고 나서 상속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속세율 50%가 적용됩니다.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가 높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서울에 최소한 이런 소형 빌딩 한 채 정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서울 요지에 위치한 이런 건물들은 얼마나 할까요? 지금 이 라인에는 매물이 나오면 항상 살 사람을 대기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아. 매수자가. 그래서 한번 올려봤어요, 슬쩍. 180에서 200억으로. 아, 그래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빌딩을 소유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뉴스타파가 가로수길 중심 상권에 위치한 건물들을 조사해보니 63개 건물 소유주들은 대부분 강남 지역 거주자들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제미 교포나 재벌 그룹의 유통사도 이곳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조사 대상 건물 63채 가운데
50%가 넘는 32채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형보다는 상속형 소유주들, 이른바 금수저들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200억에 판다고 치더라도 150억 양도 차이가 생기는데 그럼 그게 대한 세금이 과연 뭐 이제 보유 연한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 부분이 세금 나간다는 거예요. 빌딩 하나값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을 쉽게 못하고 웬만하면 급하지 않는 이상은 뭐 증여라. 과거 산업화 시대에 축적된 부가 자녀 세대에게 이전되는 현상은 2000년대 들어 일반화됐습니다. 부의 불평등과 세습 관련 연구의 권위자인 김낙령 교수는 최근 자신의 논문에서 2000년대 들어 한국인의 재산 비중 가운데 상속이나 증여분이 42%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0억이라는 자산이 있다면 그중 4억 2천만 원은 부모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 하면 그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기 부가 자기 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난다 그러니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심해지면 그러면 아무래도 능력주의에 입각한 사회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넓게 보면 사회 통합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의 대물림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게 분명합니다.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며 배당소득세를 낮춘 혜택도 대부분 재벌이나 금융자산가들에게 돌아갔고 우리나라 배당소득의 72%가 상위 1% 계층한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위 계층한테 유리한 아주 극단적인 그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확대된 가업 상속 공제 한도액은 이번 정부 들어 50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가업을 상속했다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500억 원의 재산을 상속해도 상속세는 0원입니다. 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대기업과 재벌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도 카지노 같은 도박 사업을 빼고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각종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업, 심지어는 주택임대 관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4년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핑계로 주택임대 관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포함시킨 뒤 자연스럽게 올해 가업 상속 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불로소득자도 주택임대관리업을 겸업해서 상속세를 대폭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 주택임대 사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예. 수십 채 가지고 있으면서 예. 그러면서 이 공동주택에 관한 주택임대관리를 내가 직접 하겠다 예. 라고 해서 주택임대관리업을 같이 등록을 예. 합니다. 제 이름으로 예.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러면 저기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사업용 자산의 범위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주택임대 사업하고 주택임대 관리 사업을 같이 하니까 예. 그 주택임대 관리 사업에 해당하는 예. 그 부분에 대한 사업용 자산만 해주는 건데 예. 그 범위는 한번 일단 봐야 되는 거지.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갖고는 만족 못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이 500억 가격이 공제가 되는 큰 것이 그냥 왔기 때문에 여기다 어떻게든지 꼬개 넣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꼬개 넣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기술이야 세무사분들 우리 잘 알고 있고. 자산가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머리 좋은 고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을 카운셀러로 쓰고 있고 그 사람들의 머리를 빌려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업 대상 자산에 넣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실무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서 그 부분을 법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강석훈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기업을 연매출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늘리는 개정 법안을 냈습니다. 상속세는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남 부자의 말이 이미 거의 현실화됐습니다. 뉴스타파 최경령입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부자들이 금수저를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쉬워지고 있나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부의 대물림 현상뿐 아니라 아예 신분을 물려주고 그 과정에서 특권층이 온갖 반칙을 벌이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는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1% 쪽에서는 그런 믿음은 자학이라고,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럴까요? 시민보 기자가 박근혜 정부의 전현직 총리와 장관의 자녀들이 어떤 경로로 어떤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 조사했습니다. 미국 잡지 포브스가 집계한 우리나라 30대 부자입니다. 이 가운데 23명은 선대의 부를 이어받은 상속형 부자입니다. 스스로 부를 일군 다수성가형 부자는 7명, 23%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포브스 자료를 토대로 집계해보니 중국은 30대 부자 가운데 97%가 자수성가였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아서 그럴까요? 자본주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일본은 자수성가 비율이 73%. 양극화와 부의 세습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도 63%로 한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과 인도 등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들도 자수성가형 부호의 비율은 한국보다 위였습니다. 단순히 재산의 상속과 증여만 이루어지면은 그거를 탕진하고 나면은 다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돈을 계속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경영권까지 상속시킨다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창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창업을 하려고 해도 인재들은 그 새로운 회사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기존에 이미 성공 신화를 이룩한 회사로 들어가고 인력뿐만 아니고 돈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계층 상승 가능성이 꽉 막힌 상황은 중산층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대 신광영 교수의 연구 결과 지난 2000년 학력과 직업,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른바 중간 계급이었던 사람 가운데 2014년도에도 그 위치를 유지한 사람은 53%에 불과했습니다. 44%는 실업자, 소규모 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 계층 등으로 처지가 더 나빠졌습니다.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본가가 된 사람은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포자기가 일반화됐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답변이 80%를 넘겼습니다. 그 갭이 좀 좁아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점점 더 벌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낙하산한테 막히고 막 이러니까 힘들지 않을까요? 반면에 우리 사회의 최상류층은 신분 세습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박근혜 정부의 전현직 총리와 장관 38명의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조사해보니 가장 많은 직업은 법조인이었습니다. 31명 가운데 8명으로 25%가 넘었습니다. 정홍원 전 총리의 아들과 현우석 전 기재부 장관의 딸은 판사와 검사. 이완구 전 총리의 아들과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의 딸은 변호사입니다.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의 아들과 딸.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딸. 김영석 해수부 장관의 딸도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금융회사에도 두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딸은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유일호 전 국토부 장관의 아들은
독일계 컨설팅 회사인 롤랜드 버거에 취업했습니다.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자녀는 4명. 3명은 유학을 마친 뒤 아예 해외에서 취업했습니다. 이 밖에 교사, 언론사 기자, 사립대학 교직원 등 직업이 파악된 31명 가운데 24명은 전문직이나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이 자식 농사에 성공한 비결은 뭘까? 첫 번째 비결은 유학. 대학생 이상이거나 취업을 한 56명 가운데 유학 경험이 있는 경우는 확인된 것만 22명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사교육으로 추정됩니다. 총리와 장관 38명 가운데 22명, 즉 60%가 서울 강남 3구와 경기도 분당 또는 특목고에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의 부인은 사교육 관련 지침서에 자녀의 합격 수기를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꾸준히 철학교실에 다녔고 서울대 심층 면접을 앞두고 특별과외를 받았다. 엄마는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는 그날부터 수시로 학원 설명회에 쫓아다녀서 정확한 정보 입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교육 덕분인지 서 전 장관의 딸은 특목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변호사가 됐고 아들은 대학병원 의사가 됐습니다. 잘 나가는 부모의 영향력도 자녀들의 취업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의 딸은 첫 직장이 중소기업이었지만 2년 사이 두 차례 이직을 거쳐 골드만삭스에 들어갔습니다. 최 장관의 아들 역시 최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들어갔다가 2년 반 뒤 삼성전자로 옮겼습니다. 둘 다 아버지인 최 장관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였을 때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의 딸도 로스쿨을 졸업한 뒤 추천 형식으로 네이버에 취업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그 공공 정책을 결정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야에 굉장히 유복한 계층의 자녀들만 진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예 공공정책에서 그런 배려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악순환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더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그런 정책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계층 간의 격차는 더 심화되고 지난 5일 이른바 음서제 방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의 직업과 수입을 등록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고위공직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녀 취업 청탁을 하는 것들을 비롯해서 일종의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갑질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그 최대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규제할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기득권의 카르텔, 그 각 분야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또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그런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있고 이런 그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 한국의 민주주의, 우리 경제 성장, 사회 통합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지금 오늘날의 도전이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5년 대한민국이 사실상 조선시대식 신분사회, 이른바 헬조선으로 퇴행해가는 증거는 곳곳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
보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부와 신분이라는 수저가 쉽게 자식 세대로 이전되는 사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놓는 것일 겁니다. 부모의 부나 신분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는 숨통이 트이겠죠. 그러나 현 정부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놓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봉쇄하고 있습니다. 정재원 기자가 금수저만 키워주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아침 9시 서울 대치동의 한 영어 유치원 앞. 외국인을 비롯한 몇 명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이곳은 대치동 엄마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G 영어 유치원. 직접 들어가 입학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학원비를 물어봤습니다. 이거 대략적으로 한 달에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저는 한 달에 이제 18만 원. 이게 뭐 다른 지방 다 포함해서 좀. 원기만 이제 18만 원씩. 원비 178만 원에는 기본 교육비와 급식비만 포함돼 있고 재료비 36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교복비와 체육복비를 합하면 연간 2,500만 원 이상. 하지만 강남에서는 이 영어 유치원에 아이를 넣으려는 돈 많은 학부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가 날 확률은 조금 지금은 없고요. 지금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열분 좀 안 되게 계시거든요. 영어 유치원에서 시작된 대치동의 특별한 사교육은 초등학교 때도 계속됩니다. 몇 개 정도 보내고 계신지 아셨어요? 수학 두 개, 영어 하나, 그리고 미술학원, 스케이트. 반가웠어. 학원비가 좀 총액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대략. 한 평균 저희는 1학년인데 한 120에서 방학 때는 200 넘는데 제가 하는 게 네.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중학교에 올라가면 선행 학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선행 학습이 기다리는 거죠. 2013년 강남구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 지역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평균 사교육 비용은 122만 원. 전국 평균 사교육비 23만 9천 원의 5배가 넘습니다. 돈으로 아이들의 성적을 살 수 있을까? 통계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강남 3구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3.1%가 살고 있지만 올해 서울대 합격자 3,261명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은 432명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합니다. 예술계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 중 올해 가장 많은 수의 서울대 합격자를 낸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조사해보니 45.7%가 강남 3구 출신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부모의 경제력만은 아닌 겁니다. 사회적인 백그라운드도 중요하고요. 입시 정보력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의욕과 시간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모들이 모여있는 곳. 강남 3구고 그런 부모들이 강남 3구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서울대 입학생을 많이 배출한 상위 10개 학교의 연간 학비를 봐도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학비가 연간 1,000만 원 안팎. 일반고 학비 200만 원과 비교하면 5배 수준으로 대학 학비에 버금갑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더라도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학부모라면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시키기도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부모의 소득 수준이 낮은 일반고 아이들은 그래서 꿈도 낮추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아이들의 장래 희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 시내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 100명씩을 상대로 장래 희망 직업 등을 조사해봤습니다. 자사고 아이들이 희망한 직업의 평균 소득은 430만 원인 반면 일반고 아이들이 희망한 직업의 평균 소득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284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반고 아이들 중에는 꿈이 없다라고 답한 학생도 100명 가운데 13명이나 있었습니다. 꿈이 없다고 말한 자사고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사고하고 특목고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이렇게 분류했을 때 성적도 그쪽이 우수하지만 가정 형편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성장기인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미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교육 기간 내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최근 한 연구에서 2004년 고3이었던 학생 1,300여 명을 2014년까지 10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부모의 소득순이 높을수록 자녀가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영재고부터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까지 성적과 부모의 소득에 따라 고등학교가 분리된 뒤 맨 아래에 위치한 일반고의 교육은 파행을 겪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사고 문제라든가 특목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뭐 진보교육감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정부도 느끼고 그 문제를 정별하고 하다가 못했거든요. 진보교육감이 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걸 도와주기는커녕 뭐 더 뭐야 교육 초등 시행령까지 바꿔가지고 그 함부로 교육청이 그 문제를 지정 취소라든가 제지등을 못하게 만들고. 중앙정부가 딴지걸기를 하는 사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점점 더 유전유학, 무전무학의 불평등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 이러면서 그 공교육기관에서 어린 학생 때부터 이렇게 분리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아이들끼리 묶여서 그렇게 사는 것들이 당연하게끔, 당연하다는 거를 교육기관이 내면화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거든요.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계층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게 계층이 낮은 계층이든 또는 높은 계층에 있든 다 내면화되는 거거든요. 뉴스타파 정재원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딱 다친 것에 대해서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그것도 다 안 되니까. 지난 주말 경찰이 차벽 속에 99% 시민들을 몰아넣은 뒤 물대포를 쏜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차를 끌어내 차벽을 열려던 69세 농민 백남기 씨. 박정희의 유신과 전두환의 독재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해 35년을 바친 우리 아이들에게 헬 조선을 물려주지 않기를 염원했을 백남기 씨를 물대포가 쏴 바닥에 눕혔습니다. 저는 지금 그날 시위에서 있었던 일부 과도한 폭력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99%를 옥죄는 불평등의 차벽을 열려는 조그만 시도를 폭력으로 매도하면서 금수저를 문 1%, 아니 0.1%의 일상적인 폭력과 반칙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모순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0.1% 부자들이 세금 하나 없이 대물림하도록 꼼꼼하게 법 규정을 손보는 것은 99.9% 국민의 부를 강탈하는 짓입니다. 교육에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것은 99.9% 국민의 미래를 강탈하는 진짜 폭력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0억 가격이 공제가 되는 큰 것이 그냥 맞기 때문에 여기다 어떻게든지 꼬겨 넣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30대 부자입니다. 스스로 부를 일군 자수성가형 부자는 7명.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들도 자수성가형 부호의 비율은 한국보다 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전현직 총리와 장관 38명의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조사해보니 31명 가운데 8명으로 25%가 넘었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모여있는 곳, 강남 3구고 그런 부모들이 강남 3구를 대구소입니다. 특히 일반고 아이들 중에는 꿈이 없다라고 답한 학생도 100명 가운데 13명이나 있었습니다.